담당 준비야. 쉰. 어때? 전쟁 기다릴만 하지요. 어, 제가 이제 상대편으로 다른 데보다 좀 전쟁이 좀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전쟁이 잘 안 나요. 상대편 상대적으로. 그래도 기다릴만 하지요. 한번 전쟁을 완벽하게 치겠습니다. 이츠데모 타다카에마스소. 토노리 시타가이마스. 원래 재밌는 거는 천천히 해 먹어야 돼. 소노 바데 야츠는 오늘따라 비경대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もうご命令はございませんか? 이동이 済みました. 요로를 集めております. 도착しましたぞ. その場で休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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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래는 이제 초반에 이제 공격받아 죽는 아들은 원래 기병대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거를 어떻게 반박할 전략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 하려면은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모드처럼 제가 이제 지나는 나폴레옹 1차 세계대전 모드처럼 이제 그냥 포탄 그러니까 포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또 지겹단 말이야. 대포만 퐁퐁 쏘기 때문에 아 그게 상당히 지겨워. 저는 토탈로 BJ라는 것보다는 그냥 토탈을 영화로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일본을 침공하면 일본 예고편이 또 나와요. 유튜브로 또 나옵니다. 영화처럼. 우리는 거의 모든 토탈로 방송보다 가장 많은 예고편을 자랑합니다. 뭐 어떤 특정한 일만 생기면은 팬동이 생기면서 예고편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영상을 좀 의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대체 쟤는 토타로는 영화 소재일 뿐입니다. 이츠데모 타다카에마스소. 파이오 스스메테오리마스. 토노, 고홈니 고자리마스카. 오메이지 쿠다사이. 자, 갑시다. 가게 노 고토쿠. 세샤니 고메이레오. 하늘 계속 부으며 병사를 모읍시다. 토노, 고메이레오. 야 저만으로도 저 배치 해놨네? 오 동맹 바로 끊고 바로 넘어가려고 뭐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들도 여기 배치 해놨네. 오 눈치 빨라. 눈치가 상당히 빠르구만. 오랑캐 주제. 오랑캐가 눈치가 상당하구만. 자 농장 업그레이드 좀 하겠습니다. 농장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도노. 야는 뭐지? 야는 왜 여기지? 아 오케이. 농장은 이제 농장을 지어놓으면은 이제 성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성 식량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이제 자본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세금 수익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턴당 3만원씩 저렇게 돈이 쌓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양만 갖고 20만원씩 해갖고 이제 적군 전체를 매수해서 지들끼리 분열시키면 돼요. 정말 핵꿀잼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 말렘 양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군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골로 가는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다 찍어놨나? 아 그리고 이제 미디블 톨타워하고 이제 쇼군 톨타워 다른 점은 미디블 톨타워는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하나씩 이제 클릭해서 이제 커스텀 마인드 했다면은
쇼군 톨타워는 약간 좀 이제 정해져 있는 건물을 그냥 다음 레벨로 이제 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블 톨타워하고 이제 쇼군 톨타워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50몇 지역이니까 정말 많네. 와, 땀 많다. 다 됐나? 더럽게 많네, 진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더럽게 많다. 됐어. 대충 다 찍은 것 같아. 미디블 톨타워하고 쇼군 톨타워하고 이제 비교하면은 쇼군 톨타워 건설 속도는 약간 더 빠르지 않나? 쇼군 톨타워는 실제 쇼군 톨타워는 이제 금방 끝나고 이제 뭐 하는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임진이라는 모델은 맵이 너무 커요. 미친 중국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커요. 생각보다 중국이 너무 크네요. 크다 못해 막 환장하는데. 야들 뭐냐 본부가 어디지? 야 뒤져. 도시 찾아내가 도시 하나 밀로 간다. 야들은 아군이고 봉신 제 꼬봉입니다. 우리의 사냥개들. 장군 하나 둘 해갖고 두 사단 만들어갖고 재편성해가 오케이 북발장책 계속 펼치면 되겠고. 다음 여기에 이 병사들 좀 뺄 수 없나? 빠지기만 하면은 바로 탁 때려갖고 먹을 수 있는데. 오랑케냐 동오랑케냐의 문제입니다. 스팀에서 39,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39,000원 질러 넣으면은 거의 한 2년은 먹고 사는 게임인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야, 이 39,000원 이 쇼군 돌타워 비싸다 가면 안 돼. 아르마는 65,000원이에요. 그리고 GTA도 65,000원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스팀에서는 얼마 안 해요. 이거 39,000원 이뭐 이래가 하면은 또 스팀 50% 이제 또 할인 행사 후려쳐 주잖아. 그러면은 18,000원 막 이래 봐야 안 한다고. 좋습니다. 에필이 또 17,000원이야. 금수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스팀 유저라면은 솔직히 이제 스팀 게임이 한 250만원치 아 200만원치 100만원치만 넘어가면은 이제 더이상 신경쓰지 않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이게 금수저와 복수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회사를 댕겨서 돈을 버냐 안 버냐 차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좀 꺼려지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여기에. 근데 솔직히 돈을 벌다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솔직히 힘든데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뭔 그런 거까지 신경을 써. 일단 지르고 보는 거지. 야 술 일주일에 술 두 번만 안 먹어도 술값 두 번만 안 내도 예? 삽니다. 술값이 한 번만 안 내도 사. 술값이 무심 4만 5만 원씩 나오는 판에 또 김시민 또 할복하란다. 속죄해 그냥. 환장いたしました. 술값만 안 내면 삽니다. 술값이 문제지. 빌어먹을. 오케이. 잠만 저 안 때렸지? 때리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 아 잠만 우리가 먼저 쳐야 되는데. 이래 되면은 전마가 우리 땅을 먹어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병사 배치는 끝났고 저거 포위해서 먹으면 되고. 위로 올라가.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 못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나이를 묻지 말자. 성인이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그만 얘기해. 야 태초에 그 성인이면은 야 술값 많이 나갈텐데 친구들하고 만나고 한끼 한잔하고 뭐 이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갈텐데.
아야? 난 많이 나가던데. 야, 안주 하나만 시켜도 25,000원 막 이래 하는데 많이 안 나간다고? 아니 솔직히 안주 하나만 시켜도 25,000원이잖아? 와우! 창조 경제야. 야, 안주 두 개만 안 시켜도 야 토탈로 사네. 39,000원. 내 술값, 내 술값, 내 술값 묻지 마. 큰일 납니다. 도착しましたぞ. 안주 25,000원씩 안 해? 야도 探しております. 아니 어느 술집을 가길래 마른 과일 안주가 15,000원, 18,000원이거든요. 우리 동네는 그런데. 아닌가? 마른 과일 안주가 15,000원. 그다음에 좀 이제 탕 종류 있잖아. 좀 제대로 된 거 시키면은 중짜 한 좀 시켜 주면은 한 2만원 정도에서, 그리고 또 한 대짜 해서 꽃배기 시켜보면은 한 25,000원에서 3만원 넘어가보거든. 아니 해물파전 그런거 말고, 양반들이 무슨 씨 뭐 막걸리 먹을 걸 있나, 뭐 그런걸 먹으려 그래. 어? 좋은거 먹이 좋은거. 어? 처먹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그랬습니다. 처먹어야 돼. 그리고 어? 뭐지, 얼마더라? 1000cc인가 500cc인가 1800cc가 나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나지. 맥주를 안 먹은지 하도 오래돼서 그런가? 맥주가 cc가 얼마이죠? 500cc하고 1000cc하고 1800cc였나? 뭐야 이 미친놈 저거. 500. 응, 너 안 도와. 안 도와도 막 쨘다. 응, 안 도와. 맞지? 1000cc, 1700cc, 3000cc지. 3000cc는 근데 We should discuss matters of mutual interest so that all may profit and flourish. 3000cc 시켜 먹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 팁을 주자면은 3000cc는 시키지 마. 1700 두 개 시키는 게 나아. 내가 다 따라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어서 하면서 내가 다 따라봤어요. 내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700cc하고 3000cc하고 6잔인가? 5잔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 별 차이가 안 나요. 만약에 1700cc가 10잔 나온다면은 3000cc가 15잔인가? 그거 밖에 안 나와. 그냥 1700cc 두 개 시키는 게 나. 별 차이 없거든? 1700 두 개 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러분 절대 3000 시키지 마세요. 그건 솔직히 돈 지랄입니다. 뭘 모르고 이제 3000 시키는 사람들 있는데, 제가 그어서도 또 이제 한번 아나들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말하고 하는데 절대 3000 시키지 마세요. 돈 낭비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하나의 팁. 자, 일단은 대규모전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때? 시즌2 거 어떻습니까? 시즌2도 제정신이 아니지요. 시즌2에는 이거보다 병사가 더 많았어요. 시즌3는 하도 렉이 걸려가 제가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즌3는 한 부대당 500명이거든요 근데 시즌2는 한 부대당 750명이었어요 와우. 시즌2는 진짜 몇만 다 싸우기 때문에 렉이 터졌습니다. 근데 시즌2는, 시즌3는 이제 좀 개량한 거예요. 좀 보기도 좋으라고. 시즌2는 게임이 끝나질 않아요. 한 시간씩 싸웠어. 세이오 타토부노가 무시노 신조. 나의 진짜 정체가 궁금하면 유튜브로 가서 옛날 시즌 2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대다카이 타이기오 가카게테올.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고고가 소년바. 시크지레바 렉시니모 노고란. 이츠노히카 우타비토가 카나시 우타니 시테 욘데 크레루 코토 자로. 今日の 敵は 武士の 誇りのかけらもない奴らだ。野心生まれで蔑まれながら死ぬ。
奴らの腐った屍は恥という名の棺桶で葬られる。命令はただ一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で、우리는저요새를점령할것이다。나는결코이것을쉽지않을거라여기지만우리는해낼것이다。最後に助言を一つ。撃たれることなく相手を撃て。勝利を我らがものとなすのじゃ。조선군2개국어하십니다。아3개국어해먹어요。조선군한국어는숨기고있고요쇼군톨타워라서일본어하고있고요다음에명조중국어도합니다3개국어해드시는분이능력자분들이니덤비면안됩니다이분들은3개국어해드시는분들이에요와우가자이게이거에절반정도더많았다생각하면돼요쇼군시즌2는지금은시즌3거든요우리는군단이다승리를위하여세금탈출을위하여우린저성을먹을것이다자저안에몇명이났나한번봅시다얼굴이나한번봅시다이야많다오성문열고뛰어들어오시네콜공수직결해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잠시만그냥싸워먹어도될것같아왜냐면은지원군이들어오기시작했어우리의노예병선우리 BM 조선은절대망하지않아중국군노예병사들이있으니까여러분초청과절차나무식부탁드리겠습니다 IBM 패밀리의영광을총원수만명이다달려오시는구만어서오시게나화살대례맞아보셨는가쏴라감사부터저놈을포위해서죽여라야잘싸우네진격의칼날일명우리뭐냐기술명붉은폭풍조선군그군복색깔이거의빨갛기때문에우리는흔히붉은폭풍이라고부르지요
저기 휘말리면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여기 휘말리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황천길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 직행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선 정규병은 아까우니까 좀비 중국 노예 병사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중국 노예 병사를 이끄는 장군은 누구야? 누구지 모르겠다. 뭐라고? 여기 총대장은 김시민인데 야는 누구지 모르겠어. 가자! 토탈러스이 중에 뭐냐 제일 스케일 큰 게임 스케일 큰 버전이요. 내가 건드릴 모든 돌타워. 일단 제가 손을 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설정 일반적으로는 설정 못하는 스케일이 커집니다. 왜냐 게임 파일을 건드려서 강제적으로 인구수를 늘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는 스케일을 보게 됩니다. 실초의 토뜨거 뭐냐 쇼군 돌타워는 1만이 잘 안돼요. 예, 1만이 잘 안되는 버전인데 저는 기본 1만입니다 저는 뭐냐 유튜브에 올리는 실험 영상 중에는 100배까지 올린 영상이 있어요. 100배 한부대 25,000명 이 한부대 25,000명 게임 컴퓨터 터지더라고요 실험을 해봤는데. 야야야야 저거 우리한테 까본다. 잡아! 야 조선군 장군은 빠져야지. 뒤로 당연한 거 아니야. 열애 조선군 장군 죽으면 얼마나 손해가 큰데 노예들을 써. 노예는 얼마나 죽어도 상관없다. 다시 만들면 돼. 가라! 우리 BM조선의 노예 병사들이여! 검은 노예가 더 일을 잘합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네요. 빨간 노예와 파란 노예 중에 어느 노예가 더 일을 잘합니까? 검은 노예가 일을 더 잘합니다. 잘 보시오. 검은 노예가 숨어져 있습니다. 검은 노예 잘 표시가 안 날 뿐. 아, 왜냐면은 저마들은 중국 병사들이거든. 야들은 중국 병사들이라고. 우리 정규병들 여기 있네. 조선의 정규병. 조선군. 자들은 우리의 총알 바지로서는 몸빵용 병사들입니다. 야들이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비조군의 BM조선군의 정규병대. 야들은 노예들. 우리가 만주골판을 일부 점령해갖고 키운 병사들이야. 한마디로 다 죽어도 상관없는 병사들이라고. 총알 바지군. 야들은 몰살당해도 다시 큐면 되니까 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여라! 역시 노예병사라 약하구만. 아이 뭐 충분히 있어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럼 니들은 저기 칠 동안 우리는 니들 성을 먹을게. 와 더럽게 많네. 신박하네. 신박해. 고! 자